제가 저번 영상에서 예측한 대로 이번 코츠 대회 중간에 공개가 됐죠. 토요일에 공개될 줄 알았지만 일단 일요일에 공개가 됐긴 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코츠 중에 발표가 됐었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기 저번 그 소련 서버가 아니지 러시아 서버에서 공개됐던 배들 중에 몇 대는 중복되는 게 있을 줄 알았거든. 뭐 센조라든지 세베로모르스크 최소한 이 둘은 겹칠 줄 알았는데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좀 예상 외였어. 이번에 공개된 3대 모두 기존에 있던 함선 복붙 배고요. 뭐 사실 저번에 러시아 서버에서 공개된 것도 그 센조 빼면은 다 복붙 배긴 한데 무장만 갈아치우고 저희 쪽에서는 무장 바꾼 게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스탠만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피터 42 영국의 7티어 구축함이고요. HMS 주피터는 8척으로 구성된 J급 구축함 중 하나로 2차 대전 발발 직전 취역한 해당 함선은 본토 함대랑 지중해 함대에 전부 배치된 적이 있습니다. 1941년 12월부터 동남아시아의 연합군 작전에도 참가했지만 1942년 2월 27일 자바해 해전 중 기뢰를 만지는 바람에 기뢰 폭발로 격침이 되었습니다. 자매함인 저비스랑 비슷하게 120mm 함포 6문을 장착했고 장전시간이 더 빠르고 영국 구축함 유틀란트, 데어링이랑 비슷한 철갑탄 도탄각 고정이 적용되어 있고 어뢰 사거리가 긴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뢰 발사건이 하나밖에 없고 피해량이 낮으며 고폭탄 화재 확률과 탐지 범위가 좋지 않다고 하네요. 주피터는 일선에 나서는 구축함이 아니라 그 구축함들의 뒤에서 피탐지가 더 좋은 구축함을 도와서 대구축 교전에 나서는 스타일입니다. 주한포 화력을 통해서 주력함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있지만 뇌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얘는 뭐 전형적인 영국 구축함 프리미엄이죠. 그 어뢰 발사관 하나 떼고 거기에 102mm 단장포였나 연장포 하나 단 그런 녀석. 지금까지 있던 애가 뭐 하이다, 휴론, 코삽 뭐 이런 영국이랑 영국제 기반 프리미엄 구축함들이 다 어뢰 발사관 하나 떼고 등장을 했죠. 얘도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은 14,300, 주한포는 120mm 연장포 3개, 최대 사거리는 11.1km, 고폭탄 최대 피해량은 1650에 관통력 20mm, 화재 확률 4%, 철갑탄 피해량은 1900. 이거를 잠깐만요. 저비스랑 비교해보면은 저비스 고폭탄 맥댐은 1700, 얘는 1650. 50 차이 나는 거면은 티도 안 날 텐데. 와 근데 화재 확률이 절반으로 깎였네요. 8%에서 4%. 이거는 좀 체감이 크겠다. 뭐 고관을 찍을 리는 없겠지만 찍는다면 2%로 떨어질 거고. 도탄각 보정 있는 이 철갑탄을 주로 써야겠는걸. 재장전 시간은 4초, 저비스 대비 1초 짧아졌고요. 180도 회전은 180도 회전도 빨라졌다. 저비스가 18초인데 얘는 12초네요. 최대 분산은 그냥 일반적인 구축함 분산이고 어뢰 발사관은 533mm 21인치인가 이게 5연장 어뢰 발사관 하나 달려있고요. 최대 사거리는 10km, 맥댐은 12,000, 속도는 59노트. 59노트 이거 누구 어뢰지? 이카루스 어뢰의 사거리를 10km로 만든 녀석이네요. 이카루스 어뢰 맥댐이 딱 12,000이다 속도도 59노트로 똑같고 어뢰 쿨타임은 85초, 저비스는 120초. 아, 어뢰 쿨은 확실히 짧아졌긴 하네. 그 5연장임을 감안하더라도 영국답게 어뢰 단발 발사 가능하고요. 근거리 대공포는 1.5에 18, 중거리는 2.5에 42, 장거리는 무려 4.0에 7, 버블은 하나. 이 정도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대 속력은 36노트, 선회 방향 590m, 좋다 3.5초. 저비스랑 정확히 똑같고요. 피탐지는 더 넓어졌네요. 피탐지가 7.4km입니다. 저비스가 7.1km. 이러면 6.6km 나오네요. 아, 이거 생각보다 피탐이 너무 넓은데? 이 정도면 거의 심즈 아닌가? 심즈가 몇이었지? 심즈가 7.3. 야 그럼 심즈를 먼저 못 보네? 심즈가 먼저 보네? 소모품은 피해복구반, 일반적인 피해복구반 5초짜리에
단발식 연막 생성기, 그 연구축이 쓰는 거 있죠. 그거를 6개 사용하고요. 스펙은 똑같나? 똑같고 3슬롯에 단거리 음파 탐지, 그 3km짜리 소나를 똑같이 사용하고요. 마지막에 연구축인데도 엠부가 있네요. 8% 엠부. 엠부 달린 연구축이 가속이 진짜 빠른데 그럼 얘도 그거 믿고 나대야 되나? 엠부 달린 그 보정 있는 연구축이 코삭이 엠부에 그 보정 있지 않나? 엠부랑 그 엔진 출력 보정. 그래서 걔가 처음 시작할 때 이상한 데가 있는데. 아 근데 피탐지가 조금 과하게 넓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 7.2km 정도만 됐어도 괜찮을 텐데. 근데 이건 뭐 얘네들이 처음부터 일선에 나서지 말라고 한 거니까 일부러 이렇게 피탐지 범위를 주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함선, 일본의 9티어 구축함 미네구모입니다. 1938년에 취약한 아사시오급 구축함으로 태평양 전장에서 말라야, 필리핀 그리고 네덜란드령 동인도 침공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자바해 해전이랑 도쿄 특급에도 참가를 했고 1943년 3월 5일 이 도쿄 특급 작전 중 하나에 참가한 미네구모는 블랙캣 해협에서 미해군 기동함대와 마주쳐서 격침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 녀석이랑 이제 공통점이 하나 생겼죠. 주피터는 자바해 해전에서 이제 격침이 됐고 이 친구는 자바해 해전에 참가를 했고, 뭐 우연일 수도 있겠는데 그 샤론 호르스트 42년형이랑 스토드 42년형 43인가? 하여튼 걔네들의 선례를 생각해보면 얘네들도 의심이 된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자바의 해전이 2월 27일이거든요 얘네가 이번에 공개됐으니까 12월 달에 이제 테스트를 들어가요. 12월 달에 테스트를 들어가서 1월, 2월 뭐 이렇게 하면 딱 출시 시기도 뭐 비슷하죠. 아니면 뭐 3월에 출시할 수도 있거나. 굉장히 의심스러운 공개 시기랑 함선들입니다. 대부분의 특징을 자매함인 아사시오랑 공유를 합니다. 주한포 포탑 회전 속도랑 재장전 시간이 느린 주한포를 가지고 있지만 짧은 교전에서 치명타를 입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녀의 주무장은 두 개의 4연장 어뢰 발사관으로 전투 도중 두 가지 어뢰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거리가 길지만 속력이 느리고 탐지 범위가 넓은 어뢰이고 나머지 하나는 매우 빠르고 탐지하기가 어렵지만 사거리가 극도로 짧은 어뢰입니다. 시마카제와 유구모의 F3 어뢰를 즐겨 쓰는 함장이라면 이 함선에 만족할 것입니다. 강력한 피탐지 범위를 통해 은밀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필요하다면 사거리가 긴 어뢰에 의존해도 됩니다. 속력이 느리고 주한포 DPM이 낮기 때문에 적과 교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 구축함과 순양함을 주시해야 됩니다. 체력 15,100, 체력 찍으면은 17,900이 나오겠죠. 주한포는 5인치 연장포 3개, 최대 사거리 10.9km. 고폭탄이랑 철갑탄 스펙은 기존 1구축이랑 동일하고요. 재장전 시간은 6초, 180도 회전이 26.1초. 이렇게 애매한 시간이었나? 어뢰발사관 4연장 610mm 어뢰발사관 2개에 장착을 했고, 어뢰 첫 번째 어뢰는 사거리 15km에 속력 57노트, 그리고 어뢰 피탐지 1.7km, 맥댐 21,000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체 어뢰는 맥댐 21,000, 사거리 6.5, 속도 77노트, 그리고 어뢰 피탐지 1.5km, 둘 다 재장전은 90초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장거리 어뢰 15km 어뢰는 유다치 어뢰를 들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고속 어뢰는 그 함장 스킬 개편 이전에 그 어뢰 거속 스킬 찍은 유구모랑 시마카제 8km 어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옛날에는 속도 늘려주는 대신에 사거리 20% 깠잖아. 딱 그거 적용한 범위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슈퍼 하이 리스크 슈퍼 하이 리턴이라는 거지. 반응 시간 계산해볼까? 반응 시간이 7.5초밖에 안 나오네요. 잠깐만, 여기에 그것까지 다 계산해보자. 함장 스킬이랑 강화장치까지 다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85노트, 84노트가 나오거든요. 84노트를 기준으로 하면 반응시간이 6.8초밖에 안 돼요. 이러면 웬만한 애들은 다 못 피한다고 봐도 되겠는데? 근데 나 같으면 그냥 유구모 타고 말지 굳이 이렇게 너무 하이리스크인 어뢰를 쓸 필요가 있을까? 유구모는 사거리
1.5kg가 보장이 되잖아 F3 쓰면은. 피탐지가 어뢰 피탐지가 살짝 높긴 하지만 그래도 걔도 결국 칼지 어뢰인데 굳이 이걸 바꿔가면서까지 쓸 필요가 있나? 아 전투 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하게도 초근함 같이. 그 다음에 대공포는 25mm 연장 기관포가 딱 두 개 있고 사거리 2.5에 DPS 11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최대 속력은 35노트, 선의 반경 640m, 조타 3.6, 그리고 대한 피탐지 범위 6.6km. 얘가 또 얼마 안 되는 5.4km 피탐이 나오는 구축함이래요. 하여튼 얘가 5.4km 피탐을 가지고 이제 저 6.5km 어뢰를 써먹으라는 건데 요즘 레이더도 많고 날아다니는 날틀도 많고 소나도 많고 거기다 잠수함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너무 적어 보이는데 차라리 작전에서 쓰라면 쓰겠다. 만약에 9티어가 열린다는 가정하에 소모품은 피해 복구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연막 생성기 3번 슬롯에 8% 엠부 차발도 없네요. 만약 차발까지 썼으면 아 근데 차발은 너무 에반가? 아니야 그래도 차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탈 바에 저는 그냥 유구모 타고 말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시마카제나 야마기리까지 넘어가 버린다거나. 6.5는 이건 좀 아니야. 자 그 다음 마지막 오늘 신규함선의 마지막 이탈리아의 10티어 전함 시칠리아입니다. 전함 시칠리아는 19세기와 20세기 초 이탈리아 해군에서 운용된 동명의 빠르고 강력한 철갑선 뿐만 아니라 남부 이탈리아의 유명한 섬의 이름을 따와서 명명되었습니다. 크리스토폴로 콜롬보의 자매함으로써 시칠리아는 똑같은 381mm 4연장 화포를 탑재하였지만 지속시간이 길고 재사용 대기시간이 짧은 120 연막 생성기랑 재장전 시간이 짧은 주한포 그리고 반철갑탄을 사용하는 부한포를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주한포의 반철갑탄은 고폭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시칠리아를 운용하는 함장 여러분들은 높은 탐지 범위를 고려해서 초반에 방어적으로 플레이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후반부를 위해 체력을 아껴야 반철갑탄 부한포를 사용할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선된 120 연막 생성기를 통해 게임 초반 후반 상관없이 교전에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부한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영상에서 다 눈치채셨죠? 이 친구 부한포가 이탈리아의 사골 90mm가 아니라 미국의 5인치를 달고 있고 대공포도 보포스랑 20mm 오리콘을 달고 있다는 사실. 근데 저게 말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탈리아가 전후에 미국제 무장을 진짜 좋아했거든. 지금 이탈리아 10티어 구축함이랑 파울로가 포함된 그 카피타니 로마니급에도 135mm 떼고 그 미국 5인치 38구경장 그거 달 정도로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설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은 89,900, 외부장갑 32mm, 어뢰 방호 31%, 주한포는 381mm 4연장포 4개, 최대 사거리 18.9km, 고폭탄 최대 피해량 5,100, 관통력 64mm, 화재 확률 24%, 화재 확률이 참 슬플 정도로 낮네요. 철갑탄 최대 피해량은 12,000, 재장전 시간은 33초, 이야 많이 짧아졌어. 180도 회전에 38.3초, 최대 분산 251m, 시그마 1.5, 장전이랑 고폭탄으로 바뀐 거 빼면은 똑같아 보이죠? 얘 고폭탄이 이탈리아 그 구리구리한 15인치 고폭탄답게 화재 확률 구리고 맥댐도 구리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부무장은 5인치 연장포 10개랑 152mm 3연장포 6개가 달려있습니다. 부포 탑재량만큼은 굉장히 많이 달려있네요. 5인치 부포 같은 경우에는 반철갑탄 최대 피해량이 2700, 재장전 시간은 6초. 이거 반철갑탄 가져간 거 치고는 장전 시간이 그렇게 안 길어졌다? 잠깐만 같은 부포인 아이오와 장전 6초. 야 똑같네 장전. 야 반철갑탄을 가져갔음에도 장전 시간이 똑같다. 근데 이러면은 부안포 분산에 보정을 안 줬을 가능성이 높죠. 얘가 사거리도 보정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7.5km 일반적이라면 7.3km가 7km가 나와야 될 텐데 7.5km면은 그 세팅을 했을 때 11.3km까지 늘어납니다. 이 6인치 부포는 맥댐 3850에 재장전 12초. 그러면 결국 얘도 딜을 넣기 위해서는 32mm 플레이팅 전함을 만난다
만나야 된다는 거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원래 있던 90mm나 이 5인치나 결국 고각포인 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단한 전함을 만나도 상부 구조물을 패게 된다. 부안포 분산에 보정이 있으면 진짜 베스트겠지만 아마 없겠죠. 있으면 좋겠는데. 근거리 대공포 147, 2km, 중거리 대공포 3.5에 455. 잠깐만, 콜롬보가 몇이야 그럼? 콜롬보 중거리가 406. 야, 더 올랐네, 사거리. 아, 중거리가. 그 다음에 장거리가 저 미국 5인치를 탑재한 만큼 그 사거리가 4.6km에서 5.8km로 늘어났습니다. DPS도 172로 늘어났고요. 아, DPS는 줄어들었네요. 버블은 8개로 똑같고. 고폭 쏘는 대신에 반철과 부포랑 그 연막이 이제 좋아진 콜롬보. 최대 속력은 29.6노트, 선회 방향 960m, 조타 18초. 콜롬보랑 정확히 똑같고. 대한피탐지 17.3km, 정확히 똑같고. 소모품 피해 복구반 15초짜리, 그리고 두 번째 슬롯에 군함 수리반, 일반적인 군함 수리반, 그리고 3슬롯에 120 연막 생성기. 지속시간 60초, 콜롬보는 45초. 15초가 이제 지속되고, 더 지속되고. 쿨타임은 120초, 콜롬보는 180초. 1분 더 빨리 도네요. 그 다음에 사용 횟수도 한 개가 더 많은데.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슬롯에는 똑같이 정찰기랑 전투기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골십이지. 세 가지 신규 함선, 이번 다음 버전 12.11인가 이게? 12.11 버전에서 이제 게임에 들어오는 신규 함선 3대였고요. 이제는 정말 각자 노선을 타는 것 같아요. 그 러시아 서버에서 그 미국이 아니지 소련 키어사지 세베로모르스크가 미켈란젤로 다음 조선소로 낙점이 되었는데도 이제 우리한테선 공개가 안 됐잖아. 근데 또 미켈란젤로 조선소를 보면은 걔네가 28단계, 우리가 31단계, 34단계 이렇게 단계도 달라요. 그러면 거기서 보여주는 건조 그 모델링도 조금 다르다는 건데, 아마 내년 말쯤이나 내후년쯤 되면 이제 진짜 조선소 함선도 그 코라블리랑 50간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 같은 기준으로. 그리고 의외로 초군함 센조 정도는 진짜 나올 줄 알았거든. 뭐 세베로보르스크는 골십이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 우리 테스트 중인 초군함이 메인밖에 없잖아. 메인도 지금 테스트를 안 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모든 초군함이 둘 다 페어로 경매에 나왔단 말이죠. 피에몬테가 혼자 경매에 나오기 전까지. 메인이 왜 안 나오는 걸까? 진짜 컨셉 뜯어 고치는 걸까? 18인치 달고 나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아니면 그 특수 능력이 바뀐다거나? 근데 그 커뮤니티 보니까 러시아 서버가 이제 복붙배 없다고 개발진 다 데려갔냐 이런 말이 보이긴 하던데, 러시아도 그 러시아 서버도 생각해보면 거의 다 복붙배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공개했던 배 4척인가 5척 중에 센조 빼면은 이제 다 싹 다 복붙배고, 그 전에 뭐 256도 256 복붙이치고. 그래서 그쪽이나 우리나 뭐 복붙배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러시아 쪽 개발진이 더 나아 보이긴 해. 뭐 밸런싱 하는 거라든지 이런 면에선. 우리 밸런싱 한 거 진짜 몇 안 되는데 러시아는 굵직굵직한 그 기존 함선들 밸런싱만 서너 번은 했을걸요,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는 뭐 반년에 한두 번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하잖아, 그 밸런싱을. 근데 걔네는 올해만 해도 한 두세 번은 했을 겁니다. 그 테스트 함선뿐만 아니라. 그냥 걔네들한테서 이제 좀 좋아 보이는 패치는 슬쩍 들고 오면 안 되나? 뭐 다른 게임이다 이렇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아니 좋은 건 그냥 가져오면 우리도 좋잖아. 기싸움 그만하고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 12.10에 이제 또 콜라보 다시 돌아오죠. 여기 패치노트 들어가서 선물 수령 잊지 마시고. 이번에는 그냥 콜라보를 매년 할 건가 봐. 하이후리가 얼마만이지 이게? 저번에 그 뭐냐 타레카제2 풀리고 나서 처음인가? 그 뒤로 한번 했나? 얘가 진짜 자주 안 한 콜라보였는데 올해 또 돌아옵니다. 12.10 업데이트에서.
뭐 하리카제 1, 그 주포 종류 3개 있는 골십, 그리고 하리카제 2, 걔는 독일 150이랑 소나 쓰는 카기로, 그 다음에 히에이 그냥 콩구, 마지막으로 이제 전용 위장 야마토랑 무사시랑 뭐 하리카제 그 고양이 위장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데요. 그라프 10회는 하이오리 그라프 10회는 경매로 돌아옵니다. 얘는 판금십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력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라프 10회는 만약에 금화로 경매가 된다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참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경매에 이런 품목이 올라왔는지도 모를 그런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 펼쳐질 거고, 다른 자원으로 뭐 석탄이나 이런 걸로 하면 참 좋겠지만 요즘 금화 그 회수 목적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아마 금화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 테아 크로이츠 저거 함장은 아마 다른 걸로 그 경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골라야 되는 게 이 위장도 위장이지만 하리카제도 되게 독특한 배거든요. 하리카제 1이랑 2. 얜 1이네. 어디 갔어 하리카제 2. 하리카제 2는 안 구해도 되는데 이 하리카제 1만큼은 기회 될 때 꼭 구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가 진짜 특이한 친구거든. 그러면 진짜 끝. 자, 그러면 지금까지 12.11 버전 12월에 있을 테스트 서버에서 이제 들어오는 신규 함선들이었고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남겨주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안녕.